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은입니다. 아주 춥게 새로운 달 12월 1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12월 1일 수요일이고요. 연예가 소식 준비되어 있는데 그 전에 뉴스부터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내린 비로 노면 결빙, 블랙 아이스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이 블랙 아이스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블랙 아이스는 육안으로 잘 보이지 않아서 대비하기 쉽지 않은 데다가 브레이크를 밟아도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전문가들에 따르면 기온이 낮고 일조량이 적은 터널 입구나 그늘진 곡선 도로, 다리 위 등을 달릴 때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기온이 영상으로 올라도 방심해서는 안 된다고 하니까 추워지는 날씨에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제 아침 서울 서부간선 지하도로로 출근하신 분들 아마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어제 아침 7시부터 오후 시간대까지 서부간선 지하도로에 빗물이 차면서 남쪽 방향의 차량 통행이 금지됐었기 때문인데요. 지하도로에 물을 밖으로 내보내는 펌프가 고장나면서 침수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어제 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이 지역 강수량은 28.5mm, 시간당 최대 강수량 6mm 수준이었습니다. 이에 개통한 지 석 달밖에 안 된 도로가 적은 비에도 침수되자 태풍이나 장마 때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소식은 정치권에서 활동하는 20대 청년단체 대표의 성폭력 의혹 사건입니다. 채널A의 보도 이후에 경찰 수사가 시작이 됐고 청년단체 대표의 범죄 행각이 드러났는데요. 지금까지 청년단체 대표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는 5명입니다. 이들에 의하면 청년단체 대표가 자신들 몰래 술잔에 약을 넣어 피해자들을 추행하려 한 혐의인데 청년단체 대표는 비염약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성분 분석 결과 강력한 수면제인 졸피뎀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성폭력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청년단체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이 정말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처음 보고된 뒤 유럽을 거쳐 홍콩, 또 우리나라와 가까운 일본까지 전 세계 18개국이 오미크론에 뚫렸는데요. 일본의 오미크론 첫 감염자는 오미크론 진원지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접국인 나미비아에서 들어온 30대 남성 외교관입니다. 가족 두 명은 음성으로 나왔지만 일본 정부는 같은 항공기에 탔던 탑승자들의 감염 여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감염자가 많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경우 증상 대부분이 독감 수준이라고 하지만 아직 정체를 몰라 안심할 수 없다는 게 전 세계 방역 전문가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이어서 코로나19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11월 30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3,032명으로 총 누적 확진자 수는 44만 7,200여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어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황 살펴보면 30일 0시 기준 1차 접종은 총 4,254만 4,600여 명으로 집계됐고 2차까지 접종을 마친 누적 접종 완료자는 총 4,101만 1,4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12월의 첫날이 오늘부터 영하권에 강추위가 찾아왔습니다. 밤사이 찬 공기가 밀려들면서 기온이 뚝 떨어졌는데요. 한낮에도 이 체감 온도는 종일 영하권에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자세한 기온 살펴보시면 오늘 아침 최저기온 영하 6도에서 5도, 한낮 최고기온은 1도에서 8도 선이 예상됩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쌀쌀한 공기가 웃도니까요. 외출하실 때는 따뜻한 옷차림 해주셔야겠습니다. 12월이 시작되는 오늘은 채널A가 시작된 날, 12월 1일 오늘 채널A 개국 1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12월 1일 수요일 행복한 아침 더 힘차게 출발하! 오늘
외출 계획 있으신가요? 외출하실 때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매일 우린 뭐 상암동 오니까요. 그렇죠. 뭐 타고 오세요? 저는 아무래도 뭐 대중교통도 좋지만 네. 워낙 또 일찍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자가용 운전해서 옵니다. 우리가 되도록이면 저 대중교통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도심을 조금 벗어난 지역에서는 이 대중교통 이용하기가 또 만만치 않은 곳이 많아요. 네. 근데 오늘 소개할 이곳은요. 시민들이 모두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한다고. 무료로 이용한다는 게 가능한 거예요? 어디서 그게 가능한지 궁금한데요. 아니 저도 이거 알아보고 싶어서 오늘 이분을 모셨습니다. 화성시장이십니다. 서철모 화성시장과 이런저런 얘기 나눠보죠.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마디 해주시죠. 행복한 아침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화성시장 서철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선 시청자 여러분들께 화성시가 어떤 곳인지 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일반 분들이 화성하면 잘 모릅니다. 근데 화성은 20년 전에 시로 승격했는데요. 인구 19만에서 지금 90만에 육박하는 매우 발전 속도가 빠른 도시입니다. 네. 평균 연령은 37.6세로요.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 대한민국에서 4년 연속 지방자치 경쟁력 평가 1위를 한 도시입니다. 네. 네. 또한 윤건능을 비롯하여 역사와 바닷가를 끼는 생태의 보호 같은 진주 같은 도시입니다. 네. 예. 그래서 오늘 저희가 시민 중심의 자치 도시 화성이라는 주제로 서철모 시장과 함께 화성시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민 중심의 자치 도시 화성 첫 번째 키워드는 뭔가요? 시민중심 자치도시 화성. 첫 번째 키워드는 시민이 시정의 주인이 되는 도시입니다. 아, 시민이 시정의 주인이 되는 도시. 그러니까 네. 정책에 시민 여러분들이 활발하게 참여를 한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입니까, 이게? 저희가 많은 검토를 해본 결과, 과연 시들이 시민중심의 행정을 하나, 아니면 행정중심의 행정을 하나 이런 걸 많이 보았습니다. 네. 근데 대부분 행정중심의 행정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더 생생하게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거기에 답해야 된다 이런 정책을 폈습니다. 그것이 바로 화성형 지역회의입니다. 지역회의를 한다. 화성은 서울의 한 1.4배의 크기입니다. 네. 그래서 의견을 듣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화성을 6개 권역으로 나눠서 매월 제가 직접 참석해서 그분들 내는 의견을 행정에 반영하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한 지역의 분과 1년에 12번을 만나는 거죠. 그리고 6개 권역에 대해서 만나고 있고. 네. 그래서 그분들이 낸 게 과연 행정에서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 이런 분석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행정을 바꿔나가는 겁니다. 네. 또 청소년 지역회의도 하시지 않아요? 네. 지역회의를 하다가 청소년들이 아 본인도 참석하고 싶다. 그래서 작년 8월부터는 만 14세 이상을 대상으로 청소년 지역회의도 3개 권역으로 나눠서 함께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정책을 제안을 하고 네. 그걸 또 행정에 반영한다는 건데요. 사실 이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 주로 어떤 정책들을 제안을 하나요? 일반의 삶에 밀접한 것부터 복잡한 것까지 있습니다. 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쉬운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왜냐하면 요새 같은 여름철에 보면 사거리 같은 경우에 큰 파라솔이 그늘막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죠. 화성시에 맨 처음에 200개를 설치하면서 한 지역에 100개를 행정해서 위치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지역회의 분들한테 저희가 이렇게 100개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지역분들의 논의를 해서 위치를 변경해보세요. 했더니 50%가 넘는 게 위치가 변경되어 있습니다. 예. 그거는 행정에서 도로가 넓은 순 아니면 차량이 많은 순 이렇게 분석하다 보니까 실제로 살고 있는 시민들은 예. 그렇게 이동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예. 예. 그런데 행정에서 우린 몇 개 설치했어? 네. 이렇게만 접근했던 거죠. 예. 네. 그래서 50%가 넘는 걸 보고 그 이후에 저희가 시민들하고 논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버스 정거장 위치도 여러 개가 바뀌었습니다. 예. 네. 그분들은 실제로 생활에서 그 필요도를 느끼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그게 직접적으로 행정에 반영이 되는 것이고. 네. 예, 그래서 이제 화성시민 지역회의를 운영하면서 거기서 많은 얘기를 수렴하시는 건데. 네. 근데 코로나19 때문에 이 지역회의 자체도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원래
2019년 한 해 동안 지역회의를 포함해서 제가 시민들하고 2시간씩 간담회한 게 200번이 넘었습니다. 네. 세계적으로 조금 인정받아서 세계 직접 민주주의 지도자 포럼에도 발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네. 코로나가 되면서 할 수가 없어졌죠. 그래서 저희가 온라인 정책 자문단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화성 시민 3만 명이 넘는 분들이 참여해 주셔가지고 화성시의 정책을 시민들과 함께 논의하자. 아직까지 초기라 쌍방향 플랫폼은 돼 있지 않습니다. 네. 내년부터 저희가 쌍방향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요. 금년에 많은 거를 한 게 코로나인데 공원을 규제를 해야 되냐 아니면 풀어야 되냐 이런 논의를 했는데요. 투표할 때마다 12,000명 가까운 분이 참석해 주셔서 이거는 이렇게 변경하자 이건 이렇게 바꾸자 이런 제안들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것도 대한민국에서는 만 명이 넘는 분이 매번 투표에 참여한다는 건 대한민국에서 첫 번째 사례입니다. 예. 이게 내년에 쌍방향으로 바뀐다면 아마 직접 민주주의, 참여 민주주의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여율이 굉장히 높은데요. 네. 그럼 앞으로의 온라인 정책자문단을 좀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세요? 지금은 양방향 통역이 안 됩니다. 저희가 묻고 시민들이 답하는 것만 되지만 이제는 내년부터는 의견을 쓸 수 있는 걸 만들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은 3만 2천 명 정도인데 다른 분들의 요구가 있어서 이걸 5만 명까지 늘릴 겁니다. 그러면 저희 예상은 2만 명 정도가 답변할 거로 보거든요. 2만 명 정도가 시정에 대해서 답을 한다면 이건 매우 시민 중심의 정책으로 가는데 중요한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어서 시민 중심의 자치도시 화성 두 번째 키워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겁니까? 시민 중심의 자치도시 화성 두 번째 키워드는 시민의 이동권 보장 화성시 무상교통입니다. 네,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수도권 최초죠. 네. 지난해부터 무상교통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우선 처음 그 정책을 시행하게 된 그 배경도 좀 궁금해요. 화성시는 서울의 1.4배입니다. 그런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버스의 대수는 서울시의 10분의 1입니다. 그럼 서울시에서 3분의 1 대씩 버스가 다니면 화성시에서는 30분의 1 대가 그러네요. 다니는 꼴이 되죠. 네, 네. 화성시의 버스 분담률은 15%에 불과합니다. 인근 안산이나 수원 이런 데는 30에서 35%입니다. 그런데 이게 넓은 지역의 탓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우선 이동권을 보장하는 게 시민의 기본권이 첫 번째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좀 더 자유롭게 이용하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무상교통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또 장점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그 무상교통의 첫 번째 장점은요. 시민들의 이동권 보장으로 인해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건강에 조금 더 도움이 되고요. 특히 청소년 같은 경우는 버스비 때문에 제가 도서관 이런 데 한 2km, 3km 떨어진데 네. 가지 못하는 친구들이 훨씬 더 자유롭게 이동을 하죠. 네. 또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저희가 하나로 보는 건 부의 재분배 효과입니다. 소득 하위계층일수록 교통 취약지역에 거주합니다. 네. 그래서 소득 하위계층이 소득 중위계층에 비해서 월 14만 원 이상의 교통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저희가 교통비를 안 내게 되면 이분들에 대한 부의 재분배 효과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기후위기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중교통 분담률을 높임으로써 자가용 소비가 줄어드는 거죠. 네. 그러면 저희가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고 또한 그분들이 본인 스스로가 그냥 이 무상교통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지구를 지키는 거에 일조한다라는 생각을 가졌을 때 대중교통 활성화가 보다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화성시의 무상교통 정책이 안정적으로 성공적으로 정착이 되게 된다면 아마 다른 지자체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20개 가까운 도시가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한다는 데가 많았습니다. 이미 금년에는 안산과 서울의 광진구가 무상교통을 시범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내년에는 대전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이미 언론 보도가 나간 적이 있습니다. 네. 그 외에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더 전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좀 하시죠.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철저한 개인 위생 방역 수칙이 중요합니다. 개인 위생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코로나로 힘든 소외된 계층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 수 있는 이런 연말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화성시장 서철모 시장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연예가 소식은 한 주간의 영화계 소식을 알아보는 박스오피스 준비되어 있고요. 또 스타들이 살아온 길을 되짚어보는 스타 주민 이렇게 두 가지로 준비해놨습니다. 네, 오늘도 이 세 분과 함께합니다. 먼저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연예계 팩트사냥꾼 홍정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칭 특종 여신. 네, 여식입니다. 네. 미남 전문기자 최정화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발빠른 연예 소식 딜리버리 서비스의 수요일을 달리는 남자 연기자 김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니, 근데 참 소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소화하잖아요. 오늘은 참 궁금하네요. 네. 왜 저 의상을 입었는지. 제 공갈꼭지 하나 물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아기 분장 같기도 하고 악기 분장 같기도 하고. 약간 예, 예. 그건 이따 알아보도록 네네네. 하고 한 주간의 영화 얘기부터 좀 하겠습니다. 박스오피스 순위부터 보시죠. 네, 박스오피스 순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는요, 장르만 로맨스고요. 4위는 이터널스, 3위는 엔칸토 마법의 세계, 2위 연애 빠진 로맨스, 대망의 1위는 유체이탈자입니다. 네,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영화 유체이탈자. 누리꾼들의 아주 호평을 받으면서 그야말로 극장가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지난 11월 24일에 개봉한 유체이탈자. 개봉 6일 만에 박스오피스 1위에 올라섰고요. 누적 관객수 39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독특한 설정이 결합된 기묘한 추적극으로 기억을 잃은 채 12시간마다 다른 사람의 몸으로 옮겨 다니면서 진짜 자신의 모습을 찾기 위해 치열한 사투를 벌이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네, 영화 유체이탈자는 영화 범죄도시 제작진과 장첸 역할을 맡았던 윤계상 씨가 다시 만나서 화제를 모으는 작품인데요. 12시간마다 다른 사람의 몸에서 깨어난다. 아주 새롭고 또 독특한 설정인데 어떻게 이런 소재를 선택을 하게 됐을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네, 영화를 연출한 윤재근 감독이 시나리오도 썼거든요. 네. 이건 무려 10년 전에 구상을 했다고 해요. 매일 아침 다른 사람으로 깨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에서 출발을 했고 이 시나리오 쓰겠다고 국립중앙도서관에서 1, 2년을 있었는데 이때 나 매일 다른 사람으로 살고 싶다 생각을 했다는데 차 우리 옛날 생각해보면 김소연 씨, 정준 씨 나왔던 번개 맞으면 남녀 영혼이 바뀌어요. 네. 또 차 한 잔 마시면 영혼이 바뀌는 현빈 씨, 하지원 씨, 시크릿 가든도 있었죠. 요거는 이 그렇게 1대1이 아니라 윤계상 씨가 무려 다섯 남자의 몸에 들어가요. 그런데 그 이유는 왜 어떻게 몸이 바뀔까 요거는 영화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체이탈자니까 그게 다른 사람 몸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또 표현해내고 그걸 어떻게 영화 속에서 구현했을까요? 네, 감독 역시 이 부분이 가장 큰 고민이었다고 합니다. 먼저 영혼을 연기한 윤계상 씨 그리고 육체를 연기한 다른 각각의 배우들이요. 연기를 하는 모습을 다 따로 촬영을 한 다음에 편집을 해서 마치 바로 이어지는 모습처럼 화면에 보여지게 연출을 한 건데요. 실제 현장에서도 다른 두 배우가 같은 앵글, 같은 대사, 같은 동선으로 똑같은 장면을 촬영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무려 60%에서 70%의 분량이 다 같은 그런 씬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배우만 바꿔서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네, 기발한 상상력과 원초적이면서도 감각적인 액션을 보여주는 영화 유체이탈자. 네. 저 정말 기대되거든요. 네. 저도 가서 꼭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6년에 개봉했던 영화 있죠. 타짜. 네. 15년 만에 재개봉이 된다는 소식인데 이것과 함께 2021년 재개봉 영화 두 편을 소개해드리죠. 첫 번째 영화는요? 네, 첫 번째 재개봉 영화는요. 2000년대 공포영화를 좋아하셨던 분들이라면 굉장히 반길 만한 작품입니다. 바로 만우절날 거짓말처럼 세상을 등진 홍콩 영화배우죠. 고 장국영 씨의 마지막 유작. 영화 이도 공간입니다. 네, 이도 공간은 무려 18년 만에 재개봉을 하게 됐는데요. 그 줄거리는 존재를 보고 있는 여자 그리고 그녀를 치료하며 점점 알 수 없는 일들을 겪게 되는 정신과 의사의 이야기를 그린 심리 호러물입니다. 기존 홍콩 이 호러 영화의 클래식한 분위기에 로맨스 여기에 심리극까지 곁들인 굉장히 뭔가 좀 훅 끌리는 궁금증을 유발하는 스토리를 가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2003년 개봉
당시에 홍콩 반환 이후에 2000년 초반에 불안한 심리, 또 뭐 섬세하고 히스테릭한 장국영의 마지막 연기를 담은 영화다. 이래서 네. 관객들이 호평을 받은 영화죠. 그동안 영화 이동공간은 뭐 케이블 방송을 통해서 방영이 된 적은 있었는데요. 이렇게 영화관에서 재개봉하는 거 이거는 처음으로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동공간의 이 재개봉을 위해서 국내 수입사가 굉장히 힘을 많이 썼는데요. 홍콩 영화 감독 정말 거장으로 불리는 왕가위 감독의 도움을 받아서 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필름 조각들을 모아 원작 완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지털 복원까지 맞춰서 굉장히 선명한 화질로 영화를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재개봉 영화 두 번째 영화는 타짜겠군요. 네, 맞습니다. 오늘 재개봉하는 영화 바로 타짜 15년 만이죠. 영화 타짜 타고난 승부사 고니가 도박판의 설계사 정마담과 전설의 타짜를 만난 후 도박판에 인생을 건 이 타짜들과 펼치는 짜릿한 한판 승부를 그린 영화. 굉장히 재밌었죠. 네. 재개봉을 위해서 15년 만에 배우들이 만나서 사진 찍고 그랬다면서. 아,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김윤석 씨, 뭐 백윤식 씨, 최동훈 감독 있지만 지금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 두 사람 하고 주목하셨을 거예요. 바로 김혜수 씨와 유해진 씨가 지금 10년 전에 헤어지고서 작업으로 일로는 처음 만난 거예요. 어머나 세상에 헤어진 연인이 이렇게 다시 만났는데 어머 너무 잘 어울리는 거 있죠. 우리가 흔히 연예인들이 헤어질 때 서로를 응원하는 동료로 남겠습니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사실 일부는 말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분 정말 프로페셔널이 이것이다. 진짜 서로를 응원하는 모습 보여줘 오더니 이번에도 또 이렇게 좋은 모습 보여줬네요. 네, 진정한 동료로 남은 이 두 사람의 모습이 사실 이번 포스터 촬영만이 아닙니다. 지난 2011년도에도 우리는 분명히 목격을 했습니다. 어디서요? 청룡영화상에서요. 이곳에서 이 유해진 씨가 그리고 김혜수 씨가 서로를 굉장히 동료로서 존중을 하는 모습이 보여서 기사도 엄청 많이 됐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때 유해진 씨가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번 시상식에서 누가 가장 아름다웠냐라는 질문에 아주 짓궂은 질문인데요. 여기에서 한 번도 쉬지 않고 바로 아 김혜수 씨다라고 대답을 하는 모습이 화제가 되기도 했고요. 또 2018년도에 열린 청룡영화상에서 유해진 씨가 1987이라는 작품으로 최우수 작품상을 수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때도 김혜수 씨가 무대에 오른 유해진 씨에게 굉장히 좀 멋있다고 생각했는데 호응을 하면서 이 축하의 마음을 대신하기도 했습니다. 네. 저는 보면서 이게 바로 어른들의 사랑이 아닐까 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특히나 이 영화 타짜는 도둑들 또 암살 등으로 한국 영화의 판도를 바꿔놓은 최동훈 감독의 초기작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2006년 개봉했는데 청소년 관람 불가인데 684만 명. 이거 엄청난 관객이 봐주셨어요. 15년 만에 개봉하는데 다시 개봉하는데 누가 보겠어? 아닙니다. 생각해보시면 김윤석 씨, 뭐 조승우 씨, 유해진 씨, 김혜주 씨 옛날 배우가 아니라 지금 현역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잖아요. 타짜 1, 2, 3, 3편까지 나오면서 그렇게 잊혀진 영화가 아니에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이게 3040에게는 추억이 될 수 있고 20대한테는 어머 이렇게 조그만 화면으로 봤는데 커다란 화면에서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실패할 이유가 없다. 이런 분석 속에 지금 자신만만 바로 오늘 재개봉했습니다. 네. 저는 궁금한 게 있는데 네. 드라마 재방송하면 재방료 배우들한테 주잖아요. 네. 이 영화를 재개봉하면 재개봉료를 주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저는 당연히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죠? 네네, 그럼요. 음원도 요새 뭐 라디오에서 한 번만 재생이 돼도 네. 사용료를 내야 되니까 저작권의 개념은 지금 굉장히 확실해진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다 모여서 사진도 찍고 이랬다는 아유, 또 거기서는 좋잖아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한 주간의 영화계 소식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스타들이 살아온 길을 되짚어보는 스타 줌인 시간입니다. 도대체 네. 왜 저렇게. 아니, 수현 씨 의상이랑 네. 뭐 양쪽에 볼터치, 모자 네. 이렇게 보니까 네. 뭐 아기는 맞거든요. 아, 아기인데. 턱받이도 있어요, 턱받이. 아, 볼터치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술 취한 거 아니고 볼터치. 아역 스타 얘기하려고. 아역 스타. 성대모사로 살짝 먼저 포문을 좀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한번 해볼게요. 아, 응해요. 네. 김은국 씨. 헷갈리시죠? 네. 아마 속도 위반 해보신 분들 있으신가요?
제 주변에는 차 요즘 있어요. 100km, 네. 100km에서 100 아니, 이상. 물론 아, 이제 아닌 것 같은데? 아침부터 속도 위반 이야기라는 건 네. 너무나 죄송하지만 우리가 속도 위반을 용서해주면 안 되는 범죄일 수 있지만 이것이 허락이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결혼과 동시에 부모가 되는 분들 허락을 해드려야 되겠죠. 아니 예전에는 그랬지만 요즘엔 또 이걸 혼수라고 얘기해요. 네, 네. 오늘 속도 위반 관련 얘기입니까? 네, 오늘 스타 주민의 주제 아 응애예요. 바로 공개합니다. 연예계 속도 위반 스캔들입니다. 아. 연예계 속도 위반하면 지금 관련해서 굉장히 핫한 분들이 있죠. 너무나 핫하죠. 한중이를 발칵 뒤집었던 사건입니다. 바로 배우 박신혜 씨, 최태준 씨가 속도 위반으로 아이가 생겼고 또 결혼까지 한다는 네. 발표를 해서 많은 분들이 놀랐습니다. 지난 2018년 공개 연애를 시작한 이분들 올해로 벌써 연애한 지 4년 차가 됐는데요. 드디어 내년 1월 22일 결혼식을 통해 부부로서 결실을 보게 됩니다. 특히 결혼식을 앞둔 두 사람에게 새 생명이 생기는 그야말로 겹경사가 있다고 당당히 밝히면서 또 한 번 화제가 됐습니다. 10여 년 전만 해도 이게 이제 여배우들한테는 굉장히, 그죠? 그런데 네, 네. 요즘에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박신혜 씨도 본인이 직접 속도 위반 또 결혼 사실을 알렸잖아요. 네. 그렇죠. 예전에는 속도 위반 말도 못했고, 남자 배우가 뭐 만약에 남편이 밝히고 싶어도 안 돼, 안 돼. 여자 쪽에서 말리는 상황인데 지금 박신혜 씨가 먼저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소중한 생명이 왔다. 결혼하고도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다. 이러면서 이 최태준 씨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했어요. 긴 시간 저의 버팀목이 되어주고 인간 박신의 부족한 모습도 감싸주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팬들에게 알려고 최태준 씨도 또 이렇게 호응을 합니다. 기쁠 때는 환하게 웃고 또 슬플 때는 소리내어 우는 법을 말없이 알려줬다. 이렇게 또 서로 칭찬과 칭찬 속에 결혼을 알렸습니다. 네, 보니까 내년 1월 22일이 결혼식인데 그럼 지금 한창 바쁠 때거든요. 두 사람이 처음에는 어떻게 만났어요? 네, 두 사람은 중앙대학교 연극학과 선후배이자 동문으로 만나게 됐는데요. 박신혜 씨는 일단 08학번이에요. 올해 32살이고 그리고 박신혜 씨의 예비 남편인 최태준 씨는 09학번, 올해 31살이죠. 그렇게 선후배로 만난 이 두 사람이 이외 절친 친한 누나 동생으로 관계를 이어오다가 2017년도에 연인으로 발전을 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사실 두 사람한테 그 위기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2020년도에 최태준 씨가 입대 소식을 알리면서 사실 한 차례 결별사를 휩싸이기도 했지만 굳건한 이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사람 다른 연예인에 비해서 빨리 결혼하는 것 같은데 요 부분 때문인가요? 아, 혼수 때문인가요? 아, 사실은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 꼭 혼수 때문만은 속도 위반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 게요. 사실 박신혜 씨가 이전에 예전부터 인터뷰를 하면은 저는 결혼을 빨리 하고 싶어요라는 이 뉘앙스를 풍기기는 했어요. 예전에 26살이던 지난 2015년도로 기억을 하는데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자신의 결혼관을 밝히기도 했어요. 저는 제가 23살에 결혼을 할 줄 알았어요. 엄마, 아빠 두 분이 계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 부모님처럼 되게 예쁘게 가정을 꾸리고 싶었다. 이런 생각을 전한 바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살짝 취재를 해봤는데 이 결혼 기사가 터지고 나서 주변에서 그 연예계 선후배들이 굉장히 많은 축하 문자와 그리고 전화를 했다고 해요. 네. 그럼 또 박신혜 씨가 또 일일이 그 축하를 다 응답을 하면서 아, 언니요. 오빠 저 앞으로 육아 선배시니까 육아 팁 좀 주세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재치 있게 그리고 굉장히 기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니 뭐 그리고 요 정도의 남자면은 뭐 결혼을 늦출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들어보세요. 이렇게 한다 그래요. 그 흔히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준다 그러죠. 최태준 씨가 박신혜 씨한테 주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지극정성이다. 아이고 너무 부러운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흔히 이 아내가 예쁘면 처갓집 말뚝에다 절을 한다 그러죠. 네. 박신혜 씨뿐 아니라 처갓집 식구들한테도 최태준 씨가 그렇게 잘한다네요. 뭐 결혼을 미룰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아유, 두 사람 지금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정말 선남선녀잖아요. 맞아요. 아기가 얼마나 예쁠지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연예계 속도 위반 스캔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첫 번째 스타 만나볼까요? 네. 눈코입 퀴즈로 준비했습니다. 자, 눈코입 퀴즈. 네, 어떤 분일까요? 입술이 도톰하네요. 네, 이렇게 봐서는 사실은 이분의 약간 가장 매력 포인트는 속쌍꺼풀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근데 잘 티는 안 나는데
카밤옷에 속쌍꺼풀이 살짝 있고 아주 오똑한 코. 네. 아, 일단 잘생겼다는 건 알겠어요. 그렇죠. 아니, 굉장히 미남이에요. 눈만 네. 보면 남궁민 씨 눈 같기도 하고. 남궁민 씨 같기도 네. 하고. 코가 굉장히 오똑한데요. 아, 피부가 좋네. 네. 하얗고 너무 광이 나는 피부? 자, 첫 번째 힌트 먼저 드리도록 할까요? 네. 자, 첫 번째 힌트. 세차장 사장님입니다. 이분이 2001년 드라마 맛있는 청혼을 통해서 데뷔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 최고의 몸짱으로 선정이 되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원조 몸짱 스타이자 한류 스타이기도 한 이분. 2019년 세차장 사장님이 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사주 때문이었다. 사주? 사주에 세차장이 나와요? 아니, 특이하게 사업 시작하네. 네. 네. 아,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름에 흙이 많았대요. 네. 그래서 물을 만나면 기운이 좋을 것 같아서 세차장 사업을 시작했다라고 말을 했고요. 또 재밌는 게 굉장히 유명한 한류 스타인데도 불구하고 쉬는 날에는 지인들이 찾아오면 직접 네. 세차를 해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연예인 중에 세차장 사업하시는 분은 잘 저는 못 들어봤거든요. 아, 흔치 않은데. 지금 홍종선 기자님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네. 누군지. 네네. 인터뷰 때 그 이 세차장 얘기를 직접 네. 들었는데 세차하는 걸 그렇게 진짜로 진심으로 좋아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전 제 차도 잘 세차를 안 하는데. 뭐, 또 세차 동호회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용품도 워낙 잘 나와서. 네. 자, 아직도 좀 감을 네. 못 잡으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서 두 번째 결정적인 힌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을 한류 스타로 만들어준 드라마가 있습니다. 바로 천국의 계단인데요. 그 드라마 속 명대사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타당은 돌아오는 거야! 자, 정답 아시겠네요. 아니, 타당은 알았다. 돌아오는 거야! 아니, 천국의 계단에서 그래,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이런 대사가 있어. 타당은 돌아오는 거야! 혀가 짧네요. 어쨌든 그 주인공? 네. 정답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권상우 씨 아니에요. 네, 이건 권상우 씨 맞습니다. 아, 네. 죄송합니다. 네. 배우 손태영 씨하고 결혼을 했고 미스코리아 출신이죠? 네, 네 맞습니다. 소리 끊이지 않았죠? 그때? 네. 기억이 나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 2008년 9월 28일에 미스코리아 출신 배우 손태영 씨와 결혼을 했죠. 권성우 씨 같은 경우에 이례적으로 연애 사실과 또 결혼 사실을 동시에 발표한 알려진 그런 드문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갑작스러운 발표 때문에 당시 권성우 팬들이 굉장히 큰 충격에 휩싸였다고 합니다. 또한 두 사람이 좀 결혼을 서두르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면서 일각에서는 속도 위반 아니냐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왔는데요. 그런데 이 속도 위반에 힘이 실렸던 이유는 사실 따로 있었습니다. 당시 소태혁 씨의 소속사가 한 방송사 드라마에 이제 주인공으로 캐스팅하려고 했는데 아 몸이 좀 좋지 않네요 라면서 거절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아 속도 위반설이 조금 더 힘을 싣게 된 거죠. 네. 당시에 두 사람 둘러싸고 속도 위반 아니냐 이런 말이 워낙 많아서 결혼 앞두고 권상우 씨 뭐 기자회견 같은 거 하지 않았어요? 네, 권상우 씨가 기자회견을 했는데 기억이 생생합니다. 이 기자회견 한 3시간 전부터 줄을 섰는데 뭐 국내 취재진은 물론이고 뭐 그 일본 팬들이 디지털 카메라 하나 들고 취재진이랑 막 줄을 서고 정말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특히 영상 카메라 분들은 좋은 장면 담아야 되니까 자리 싸움도 있었고 정말 시끌시끌했는데 자 드디어 기자회견이 시작되고 근데 참 짓궂은 질문이지만 요 얘기가 질문이 빠질 수가 없었죠. 속도 위반 때문에 결혼 서두르시나요? 이러는데 권상우 씨가 절대 그것에 대해서는 답을 안 해요. 원래 사실 되게 솔직한 배우인데 그러면서 그냥 허허 웃으면서 아니 뭐 결혼하면 아빠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러는데 우리 기자들은 말은 못하지만 인정하냐? 이런 추측을 하기도 했었죠. 저게 10년 넘었죠. 네,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우리 분위기가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때 저렇게 부인을 하고 아니라고 얘기를 했지만 결혼하고 애가 나오면 그죠. 그게 밝혀지는 다 아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앞서서 저희가 박신혜 최태준 씨의 이 혼전 임신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는데 여러분 왜 충격을 덜 받았습니까? 톱스타인 이분들이 먼저 이렇게 땅땅땅 소식을 전해줬기 때문에 지금의 충격파가 덜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권상우 씨와 손태영 씨 같은 경우에는 결혼 5개월 만인 2009년 2월에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루키죠. 루키가 태어났는데요. 이로써 결혼 발표를 할 때 부터 제기되어온 이 속도 위반설이 사실이다라는 게 알려지게 된 그 계기이기도 합니다. 당시 이 속도 위반
그러니까 이 혼수에 대해서 권상우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속도 위반 때문에 손태용과 결혼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아서 그런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진정한 사랑꾼 면모를 보이기도 했고요. 손태용 씨 역시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결혼식 전후로 쏟아진 이 엄청난 관심에 놀라기도 했고 그리고 심한 악플에 시달리다 보니까 용기가 나지 않았다라고 솔직히 털어놓으면서요. 그 때문에 내가 원하는 시점까지는 임신 사실을 밝히지 말아달라라고 남편에게 부탁했다라고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권성우 씨가 이런 얘기도 했다는데요. 속도 위반은 계획적이었다. 이거는 어떤 얘기일까요? 사실 당시 분위기가 우리 오빠, 이 한류 스타의 첫 결혼이었거든요. 우리 오빠 왜 뺏어가. 아니, 그래서 손태영 씨가 굉장히 비난을 많이 받았어요. 이게 비난받을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권성우 씨가 정말 아끼는 감싸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바로 이 발언도 그거예요. 손태영 씨는 아닌지 몰라도 나는 결혼을 할 생각을 하고 만나는 거였기 때문에 거기까지 이제 두 사람 생각이 갔죠. 그래서 나는 2세 계획도 적어도 나는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감싸는 모습을 보였고 이 두 사람 근데 아기는 가졌는데 속도 위반 아닙니다. 그 강하게 부인했으니 국내 산부인과는 못 가고 그래서 비행기도 따로 타고 변장을 한 채 미국에 가서 우리 루키가 잘 있나 확인하고 왔다는 그런 얘기도 있죠. 예, 얘기 들어보니까 권상우 씨가 손태영 씨를 더 많이 좋아했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 권상우 씨가요, 결혼 전에 기자회견에서 밝힌 이 두 사람의 러브스토리가 있는데요. 2007년도 12월에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손태영 씨가 출연을 한 적이 있는데 이때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되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또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또 전파를 탄 적이 있어요. 이때 이 모습을 보고 호감을 가지게 됐다라고 털어놨습니다. 권상우 씨 역시 당시 마음고생을 좀 하고 있었던 터라 그 부분이 나랑 좀 비슷한 사람이다 라고 느꼈다는 건데요. 송태영 씨에게 뭔가 동변상련의 그런 마음을 느끼기도 했대요. 그런데 동변상련은 느꼈지만 호감은 느꼈지만 이 중간에 이어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2017년 12월에 당시 못된 사랑이라는 이 드라마를 촬영을 하고 있었는데 권상우 씨가 같이 출연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김성수 씨 그리고 김가연 씨예요. 그런데 김가연 씨한테 제가 또 이야기를 듣고 왔는데 당시에 이 김성수 씨를 통해서 손태영 씨와 식사 자리를 또 자연스럽게 만들었다고 하거든요. 네. 이 자리에서 번호도 교환하고 또 전화를 이후에 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두 사람이 좀 친해지게 됐다고 합니다. 권상우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 일을 하면서 행복하고 열정적이었다. 사실 아까 이제 혀짧은 소리 했는데 최근에 혀짧은 소리 거의 없죠. 볼펜 물고 정말 연습 많이 하고. 근데 이렇게 일만으로 채워지지 않는 뭔가 영혼의 안식처 이런 게 필요했다는 거. 나도 사랑하고 또 사랑받고 이러면서 재충전해서 살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 사람을 만났으니 그게 바로 손태혁 씨였고 우리 또 직진남 권상우 씨가 직진해서 이렇게 결혼에까지 골인을 했네요. 네. 아 근데 저는 그 손태영 씨 드레스 입은 장면 아직도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속도 위반이고 아이를 가졌을 뭔가 체형이 달라질 법도 한데 정말 아름다웠어요 당시에. 정말 아름답고 네. 사실 짓궂지만 많은 분들이 사진이나 동영상 보면서 그러니까 어디 진짜 속도 위반이야 왜냐면 부인한 상황이니까 봤을 텐데. 전혀 티가 안 났어요. 아닌가 봐. 진짜 너무 날씬한데 했는데 야 이게 세계에서 딱 한 벌밖에 없는 드레스라고 그래. 무슨 소리냐. 디자이너가 손태영 씨의 몸의 체형, 피부색 이걸 다 맞춰서 디자인을 했고 사실 손태영 씨가 미스코리아 출신인 만큼 또 몸매가 굉장히 좋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가슴부터 허리 라인, 이 엉덩이 라인, 치골까지 내려온 데까지 딱 달라붙는 아주 아름다운 이 드레스를 만들어서 굉장히 또 화제가 됐었죠. 네. 어느덧 결혼 13주년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네, 두 사람 지금 아이들과 함께 미국에서 지내고 있는데요. 지난 20일이었죠. 손태영 씨가 자신의 SNS를 통해서 권상우 씨와 함께하고 있는 아주 아름다운 일상을 공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보는 제가 정말 다 부러울 정도더라고요. 여전히 행복한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권상우 씨 2022년 설 연휴에 영화 해적 도깨비 깃발로 관객을 만날 예정인데요. 해적 도깨비 깃발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왕실 보물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바다로 모인 이 해적들의 스펙타클한 모험을 그린 영화입니다. 2022년도에도요. 개봉을 앞둔 영화가 해적 말고도 많으니까요. 이 왕성한 활동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스타 누구냐 한번 만나볼까요? 네, 두 번째 스타 눈코입 퀴즈로 만나겠습니다. 자, 이분은 조금
특징이 있어 보이긴 하는데 또 제가 봤을 때는 확연하게 드러나는 특징이 있거든요. 와, 그냥 그래요? 그 얼굴 자체인데요. 화면으로 봐도 코가 그래요? 조금 긴 네. 이게 알고 보니까 그렇지 우린 모르고 네, 맞아. 네. 잠깐만 봐주시면 이제 쌍꺼풀 없는 눈 네. 입꼬리가 네. 한 장만 이렇게 살짝 올라가 그리고 요 눈 옆에 주름들이 조금 나이가 보이고요. 조금 있고 네. 네. 남자 배우고 네 힌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분 노총각들의 희망입니다. 연예계에서 특히 남자 연예인들이 이제 결혼을 할 때 띠동갑은 기본이다라는 풍문이 있는데요. 왜냐? 12살 차이는 그만큼 보편적. 그런데 이분 아내와의 나이 차이 무려 19살이라고 합니다. 오. 19살 차이가 나는 분 제가 기억나는 분은 양준혁 해설위원 19살 차이가 나고 아. 네. 변우민 씨도 네, 변우민 씨 있고요. 근데 그쵸? 두 분은 아닙니다. 네. 네. 아니에요. 누굴까요? 두 분 아니고요. 배우입니다. 19살 차이다. 네. 잘 모르겠어요. 정말. 두 분이 아니라고요. 결정적인 힌트 없어요? 결정적인 힌트 네. 드려야죠. 자, 목소리 힌트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한번 들어보시죠. 자, 저도 이제 늦은 결혼을 해봤는데 저는 아니, 사실 살면서 이런 얘기를 가장 싫어합니다. 장가 잘 갔다. 이제 정확하게 얼굴이 보이시죠? 명품 조연배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경사 났네, 경사 예. 났어. 속도 이만한 아이가 생겼네. 바로 배우. 이한희 씨입니다. 네. 예. 아니, 저, 이한희 씨는 장가 잘 간 거다 이런 얘기를 본인이 난 싫어한다 이랬는데 그걸 왜 싫어하는 거야? 이한희 씨가 지난 2016년에 조카의 결혼식에서 이렇게 그것에 대한 이유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좋은 결혼은 장가를 잘 가는 것도 아니고 시집을 잘 가는 것도 아니고 두 사람이 정말 결혼을 잘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 아닐까. 몸도 다르고 마음도 다르지만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서로 협력하고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것이 바로 결혼이 아니겠냐라는 생각을 한다. 라고 설명을 하면서 많은 분들한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근데 19살 차이면 사실 뭐 소개로 만나기 쉽지 않은 나이 차이여서 어떻게 두 분이 만나고 또 속도 위반 또 결혼까지 갈 수 있었을까요? 네, 이한희 씨와 아내분의 이 두 사람의 인연은요 다름 아닌 현장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오? 현장 그럼 배우분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불멸의 이순신 드라마 현장에서 연기자와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만나게 됐는데요. 이한희 씨가 이 아내분을 처음 만난 이 첫인상에 대해서 말한 게 저는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깨끗하고 맑은 아이가 있었다. 설명을 했습니다. 네. 처음에는요. 빵 사주세요 하면은 이제 빵을 사주는 배우와 스태프 사이였다고 하는데요. 그냥 뭐 특별한 관계가 아니라 일반적인 그냥 현장에서의 만남이었을 뿐이었 거예요. 그런데 이한희 씨가 어느 순간부터 이 맑은 아이가 깨끗하고 맑은 아이가 나를 좋아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대요. 그래서 하루는 너 혹시 나 좋아하니? 라고 물어봤는데요. 이 아내 되시는 분이 당시엔 아니었죠. 이 여자친구도 아니었는데 손을 대답 대신에 꼭 이렇게 잡으면서 대답을 대신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내분이 사랑에 좀 더 적극적이었는데 근데 이한희 씨는 점잖게 게 타일렀다는데 그게 뭐 무슨 소리예요? 네, 일단 얼마나 적극적이었냐면요. 이 드라마가 끝난 이후에 아내분이 이한희 씨의 이 개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 안부를 묻고 또 자신의 전화번호를 넘기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모습을 보였다고 해요. 그런데 이한희 씨 반응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 나이 차이를 알게 되죠. 너 몇 살이니? 하면서. 근데 19살 차이가 난다 보니까 나이 차이 때문에 우리는 만날 수가 없단다라고 먼저 거절을 했다고 해요. 네. 타이르기는 했는데 아내분의 굉장히 진정한 이 사랑과 관심이 이건 찐이다. 정말 나한테 인간적으로 관심이 있는 거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조금씩 마음이 열렸고 결국 결혼까지 골인을 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네, 그 결혼 이한희 씨가 어떻게 보면 조금 늦은 나이일 수도 있어요. 48살에 결혼을 했는데 그래도 2세는 속도 위반으로 좀 더 앞당기게 된 거죠. 맞습니다. 3년의 연애 끝에 교제 끝에 2008년에 결혼을 했어요. 근데 요 이제 결혼 발표했을 쯤에 제가 통화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강조한 게 두 가지예요. 절대 무슨 늑대가 어린 양 잡아먹는 이거 아니다. 나는 타일러 썼다 이 얘기. 최 기자가 전에 주신 얘기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절대 뭐 이렇게 늘 그랬던 게 아니라
딱 한번 강렬한 만남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그날의 기가 생겼던 것 같다. 요거를 강조하셨고. 네. 그런데 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늦은 나이에 결혼하는데 아기까지 한꺼번에 정말 인생의 겹경사 겹친 거잖아요. 이한희 씨가 그 아빠가 된다는 느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4월에 아지랑이 피어오르는 것처럼 아련한, 아련한 느낌이었다. 그런 아주 시적인 표현으로 자랑을 하셨던 기억이 나네요. 네, 속도 위반 숨기지 않고 뭐 당당히 알렸는데 아마 가장 기뻐했을 분은 이한희 씨 어머니 아니었을까 싶어요. 아니, 아들이 나이는 들어가는데 네. 결혼도 안 해. 도대체 언제 장가 가서 나한테 손주를 안겨줄 거야. 이렇게 속 터져 하고 계셨을 텐데 한꺼번에 두 마리 토끼를 다 안겨준 아들 아닙니까? 그리고 며느리고요. 정말 말을 잊지 못할 정도로 너무 기뻐서 말을 잊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기뻐하셨다네요. 네. 근데 어머니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이한희 씨 아내 보니까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나이 차가 굉장히 또 많이 난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한희 씨와 이한희 씨 아내분 나이차가 19살, 20살이 나죠. 그런데 이한희 씨 어머니의 연세가 올해 90세 중반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며느리와의 나이 차이가요. 올해 50년이 정말, 그러니까 50년이 넘게 나는 이 나이 차를 갖고 있는데요. 이것보다 조금 더 확 와닿는 비유가 있습니다. 이한희 씨의 어머니가 아내의 할머니보다 나이가, 그러니까 연세가 조금 더 많다. 라고 해요. 그리고 이한희 씨와 장모님의 나이차 이쯤 되면 궁금하죠. 네. 장모님과의 나이차가 단 3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한희 씨의 이 아내 중에 이제 그 작은 아버지 중에 이한희 씨보다 나이가 어린 분도 있대요. 그러니까 족보가 약간 나보다는 이제 윗손이뿐인데 내가 나이는 한참 많고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집안에 행사가 있을 때 만나면은 아니 뭔가 좀 뻘쭘하고 어색하고 이제 말을 해야 되는데 조금 난감하고 이런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아무래도 두 분이 나이 차이가 좀 있다 보니까 그 세대 간의 격차라고 그러죠. 세대 차이를 뭔가 대화하거나 이럴 때 조금 느낄 것 같기도 한데. 네, 조금 독특한 세대 차이를 느꼈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게 부부 간의 세대 차이가 아니라 이 주변 친구들과 겪는 세대 차이라고 해요. 네. 이게 뭐냐라고 했더니 이한희 씨가 일단 연예계 대표 다둥이 아빠죠. 1남 2녀를 뒀는데요. 이 중 첫째 딸이 올해로 14살입니다. 중학교에 이제 들어간 건데요. 올해 이한희 씨의 또 나이가 61살이에요. 그런데 친구들이 저희 아버지도 이제 이 나이인데 그럼 친구들이 사실 제 나이 또래에 이제 자녀분들이 있는 거예요. 결혼을 했거나 심지어는 손주를 본 친구들도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이제 친구들을 만나면 이 친구들은 손주 이야기를 하고 손주 사진을 보여주고 이렇게 막 결혼을 해서 이 사위 사진을 보여주고 이러는데 나는 아직 이제 중학교 친구들 얘기를 해야 되다 보니까 조금 이 말이 안 맞다. 대화하면 공통 주제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큰애가 14살이고 셋째 아이까지 하면은 그렇죠? 이제 나이가 더 어리니까. 근데 저도 저희 막내가 네. 지금 9살이라 맞아, 어디서 농담 삼아서 저는 70까지 벌어야 됩니다. 이랬는데 이한희 씨는 80까지 벌어야 돼요. 맞아요. 어차피 금슬이 좋으신가 봐요. 아, 두 분 이 소문난 연예계 인꼬 부부인데 특히나 장소를 가리지 않는 이 스킨십, 뜨거운 스킨십으로 유명해요. 영상 준비했는데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보시면 어머 지금 나오는 것부터 거의 영화 영화인장은 네. 아니에요. 그 뭐 이렇게 바깥에 나가면은 간격이 혼자 불리시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 아니 그 영화 찍습니다. 영화 찍어요. 그런데 이렇게 간격이 1cm 이렇게 그냥 딱 붙어 다닌다고 해요. 그런데 이 두 분의 스킨십이 또 빛을 발할 때가 있으니 요걸로도 모자라서 시댁 모임을 가잖아요. 그럼 1cm가 마이너스 3cm. 그 얘기는 즉 두 사람이 겹쳐 있다는 거죠. 겹쳐 있거나 포옹하고 있고. 저도 전화 통화에서 그때 들었을 때 늘 팔베개를 매일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처음부터 시작을 했고 이게 습관이 돼서 계속하고 있는데 나쁘진 않지만 팔은 좀 저린다. 그러나 계속 해주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매일 이렇게 껴안고 잔다네요. 대단합니다. 네. 자, 이번에 세 번째 스타 만나볼까요? 자, 세 번째 스타 눈코입 퀴즈 이어갑니다. 자, 세 번째 스타분. 아, 이분 좀 가장 눈에 띄는 분이 이쪽이 아닐까 싶은데요. 나도 알 것 같다. 네. 그리고 이재용 씨인데 알 것 같으니까 제가 빠르게 힌트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힌트.
이순재 어머니 역할을 한 여배우입니다. 이분 1998년 겹사돈이라는 신선한 소재로 굉장히 국민 드라마가 됐었던 드라마 보고 또 보고에서 배우 이순재 씨의 어머니 역할을 맡아서 열연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분 실제로는 이순재 씨보다 5살 어리시다고 합니다. 네. 사진을 보고 저는 대충 알 것 같은데 네. 두 번째 힌트도 한번 볼까요? 네, 두 번째 힌트. 탄산 음료 CF 모델입니다. 재용엽 씨님이 생각하는 그분이 맞아 떨어져 가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아, 예, 맞아요, 맞아요. 네, 이분 1981년부터 82년 사이에 올해로 135년이 된 이 탄산 음료에 광고를 찍었다고 합니다. 이때 이분의 나이가 40대 초반이었는데요. 소비 연령층을 좀 확장하려는 전략 때문에 이분이 캐스팅이 된 거고요. 이분의 얘기에 의하면 미국에서 직접 이분을 섭외했다고 합니다. 저도 이 일화 알고 있거든요. 저도 미국에서 직접 캐스팅을 했었고 그때 네. 굉장히 유명했었고 정답은 바로 삼이자 씨. 배우 삼이자 씨. 맞습니다. 맞죠. 네. 아니 근데 삼이자 씨도 속도 위반으로 결혼하셨어요? 네, 사실 그게 하얀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삼이자 씨가 연예계 배우 부부 1호인 사실은 뭐 아시는 분도 있고 네. 헷갈리시는 분들 있을 텐데 1호 배우 부부입니다. 그런데 이제 삼이자 씨가 지금의 남편과 연애 시절에 집안에서는 다른 남자하고 결혼시키려고 좀 서두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삼이자 씨가 부모님께 저 임신했습니다. 애가 생겼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게 당당하게 속도 위반을 알린 뒤 23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1962년이면 그 얘기를 당당하게 할 수는 없죠. 그렇죠. 집안에 폭탄을 던지는 건데 네. 삼이자 씨는 도대체 그런 강단이 어디서 생긴 거예요? 이러한 속도 위반 거짓말을 부모님한테 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결혼을 부모님들에게 허락을 받고 또 설득을 하기 위해서였어요. 삼이자 씨가 이 당시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회상을 했는데요. 남편은 당시 나와 같이 배우 활동을 하고 있었다. 부모님께서 사람이 좋은 것도 참 중요하지만 나를 조금 더 넉넉한 환경에 보내고 싶어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삼이자 씨가 느끼기에 굉장히 자칫하면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결혼을 못할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하얀 거짓말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부모님을 설득하기 위함이었다 이랬는데 이거 설득이 아니고 폭탄을 막 던지고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부모님 가슴에 대못을 받은 거죠. 네. 대못을 박은 거죠. 아니 지금 딸이 이게 1962년 이때 그러니까. 엄마 나 아기 가졌어요. 근데 사실 이게 하얀 거짓말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거짓말이 안 되도록 금세 또 아기가 생겼다고 해요. 아니 아기는 태어났죠. 뭐 이제 배우 1호 커플이라지만 사실 벌이도 변변치 않고 당시에는 아기는 한 생후 6개월이 됐어요. 돈을 벌어야 되겠죠. 삼이자 씨가 본인 목소리도 좋고 하니까 이 성우에 지원해가지고 뽑히게 되는데 사실 성우 당시에 유부녀는 지원조차 안 됐던 겁니다. 그런데 그 유부녀란 사실을 속이고 미혼입니다 하고 성우에 합격하게 됐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SNS상에 삼이자 씨의 레전드 뭐 시절 정말 예쁜 시절 이렇게 맞아. 사진이 떠도는데 그때가 이제 출산하기 전인가요 후인가요? 그것도 궁금하네요. 근데 지금 앞에 사진 나왔는데 아 요거죠 요거. 네, 네. 네. 미모 대단하셨죠. 네 맞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요 이 삼이자 씨의 과거 사진을 보고 배우 김태희가 아니냐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너무너무 예쁘다라는 평들이 많았는데요. 실제로 이 사진이 삼이자 씨가 아이 둘을 낳고 난 후에 찍은 사진이라고 합니다. 아니 요즘에는 이마나 볼에 뭘 집어넣지만 맞아요. 맞아요. 저 때는 그런 거 집어넣을 수 있는 환경도 아닌데 저렇게 볼록볼록해요. 네, 맞아요. 사진의 보정도 못하고요. 눈도 너무 크고 입는 이 입매도 너무 예쁘잖아요. 1962년 이 속도 위반이라는 거짓말로 결혼에 성공한 삼이자 씨가 이때 나이를 추정해보면 한 25 정도 된 나이라고 하거든요. 네. 방금 사진이 그러니까 아이 둘의 엄마의 모습인데 진짜 저는 김태희 씨인 줄 알았거든요. 네, 그런데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우리 또 삼이자 씨가 말씀을 굉장히 재밌게 하시잖아요. 네. 과거 한 방송에 출연해서 당연히 이렇게 김태희 씨와 자신의 미모가 비교되는 걸 알고 딱 이런 일침을 일가를 날렸는데요. 김태희 씨는 화장을 한 거지만 나는 화장을 하지 않았다. 민낯이었다고. 네, 내가 조금 더 예쁘다라고 자신감을 보여주시기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아까 그 사진이 전도연 씨하고도 되게 비슷하네요. 맞아요. 네. 느낌이 있어요. 근데 그거 또 나와. 전도연 씨하고도 비슷하고. 네. 근데 과거에 삼이자 씨가 전원주 씨 때문에 성우 일을 못할 뻔했다 이런 얘기 들었거든요.
말씀드렸듯이 유부녀임을 속이고 지금 성우에 합격해서 일하러 다니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가 아이가 생후 6개월이에요. 한참 이 젖을 먹어야 될 땐 거죠. 뭐 돈이 없어서 뭐 분유 뭐 이런 거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일하다가 점심시간에 몰래 빨리 집에 가서 모유수유하고 다시 오고 이랬는데 어느 날은 너무 바빠서 집을 못 간 거예요. 아기는 배고파서 울죠. 그러니까 친정엄마가 아이를 들쳐오고 방송국에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몰래 가가지고 모유수유를 해주고 있는데 그때 화장실 문을 딱 열고 들어온 이가 있었으니 이게 전원주신 거죠. 그렇게 해서 들켜버렸습니다. 이거 드라마의 한 장면 같은 그런 생각이 네. 드는데 두 분 다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놀랐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에 삼이자 씨는 어떻게 됐어요? 삼이자 씨가 사실 삼이자 씨 알뜰한 거 유명하죠. 전원주 씨도 그렇고 자장면 심지어 곱빼기를 사주면서 한 번만 봐줘 아무것도 했는데 아이고 알았어 하셨던 전원주 씨 입이 근질근질해가지고 딱 세 명한테만 말했는데 그 세 명이 퍼지고 퍼져 온 방송국이 다 알게 아이고. 된 거죠. 삼이자 씨가 전원주 씨 머리채를 붙들고 짜장면 깜내놔 이렇게 항의를 하고 다투기도 하셨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제일 무서운 얘기가 너만 알고 있어. 절대 너만 알지 않거든요. 맞아요. 선생님도 곱빼기로 얻어드셨는데 믿는 도끼 발등 제대로 찍힌 것 같은데요. 맞아요. 이게 털어놓은 이유가 이 비밀을 조금 이렇게 얘기했었던 이유가 다름 아닌 삼이자 씨의 이 미모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동아방송 성우 1기로 이제 같이 들어온 동기 사이였는데요. 같이 들어왔는데 삼이자 씨는 이 미모 때문에 계속해서 이 주연을 맡고 또 주인공을 계속 하여튼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전원주 씨는 같은 그게 가사 도우미 역할을 또 계속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삼이자 씨가 복수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사건 이후에 극 중에 같이 들어가는 씬이 있으면 이 삼이자 씨가 전원주 씨를 만날 때마다 마음껏 분풀이를 막했어요. 아, 역할로. 네, 맞습니다. 근데 삼이자 씨는 유부녀라는 사실이 알려지고도 계속 일을 할 수 있었던 모양이네요. 아니죠. 당연히 이 담당자의 경영실이었겠죠. 호출을 받았다고요. 아이고, 나는 이제 잘렸구나. 그래, 각오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남은 날 어차피 들통난 거, 그리고 아예 그냥 아이 집에 두지 않고 이 딸아이를 업고 출근을 했다는 겁니다. 아이고, 그래요. 그런데 그 아이, 애 미소를 본 그 담당자가 인사 담당자가 너무 그 미소에 반해서 아이고 계속 일하세요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부터는 늘 아이를 업고 다니면서 일을 했다는데 어떻게 보면 전원주 씨가 길을 열어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네요. 네. 그리고 또 제가 들은 얘기로는 남편분이 삼이자 씨 건강이 안 좋아졌을 때 정말 지극정성으로 간호를 했다, 돌봤다 이런 얘기 들었거든요. 네, 맞아요. 과거 삼이자 씨가 척추 협착증으로 두어 달 누워서 걷지도 못하고 정말 누워만 있어야 하는 그 시기가 있었는데 이때 남편이 삼이자 씨의 손발이 되어서 아주 지극히 주변 사람들이 정말 대단하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병간호를 하기도 했습니다. 삼이자 씨가 이러한 내용을 2019년도에 한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난 남편이 너무 고맙다, 감사하다라는 마음을 전하기도 했죠. 1962년에 결혼을 했으니까 이제 60년인데 근데 삼이자 씨가 다시 태어나도 나는 이 남자와 결혼하겠다. 어디서 이런 얘기 하셨다면서요. 아니 그러니까요. 남편분을 정말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 남편분이 9, 이 남매 중간 형제 정도 되는데 정말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래요. 삼이자 씨 표현입니다. 어느 정도 못하냐 못 박을 수도 있어요. 이거 심합니다. 가스레인지를 못 켠대요. 아이고 그래 내가 엄마다. 이런 마음으로 다 해주고 살아오신다고 하는데 아니 늘 이렇게 별로 잘하는 거 없다가 한번 병간호 잘해준 걸로 정말 인생의 과업을 쌓은 걸까요? 이렇게 다음 생에 다시 만나도 결혼하겠다 이런 걸 보면 삼이자 씨가 정말 많이 좋아하시고 부부금슬이 좋구나 이런 생각해봤습니다. 예. 네. 자, 연예계 속도 위반 스캔들 알아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스타는요? 네, 마지막 스타 역시 눈코입 퀴즈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분도 좀 알 것 같아. 눈썹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야? 안경을 쓰고 계셔가지고. 빨간색 아니고요. 안경을 쓰고 계신 겁니다. 안경을 쓰고 계신 거예요. 안경패, 네. 난 또 요즘에 저게 유행인가? 자, 많은 분들이 이 사진을 통해서는 저도 좀 알기 쉽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렵기 때문에 제가 힌트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우리나라 최초 학사 출신
여배우입니다. 1959년 지금으로부터 63년 전에 숙명여대 가정학과를 이분이 졸업을 했는데요. 데뷔는 이분이 1956년에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여자 연예인들의 어떤 대우가 지금처럼 좋지 못하고 조금 안 좋은 편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게 싫었던 이분 정말로 연예인의 어떤 값어치를 좀 올리고자 악착같이 이를 악물고 대학교로 졸업을 했다고 합니다. 1950년대 최초 학사 출신의 여배우. 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어렵죠. 네. 그날 1950년대도 어렵잖아요. 맞아요. 50년 자체가. 네. 두 번째 힌트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결정적인 힌트가 될 텐데요. 이분의 남편의 이름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난 2018년이죠. 폐암으로 안타깝게 돌아가신 배우분인데요. 두 번째 힌트 이분의 이름 힌트입니다. 뉴 스타 넘버 원. 신. 뉴 스타. 스타. 스타 넘버 원. 아, 1. 정답은 신성일 씨. 그러면 아내분은 어른이었습니다. 뭘 뉴스타 넘버원이야. 신성일 맞잖아요. 아, 그래서 아내분이 어른간 씨. 1호 학사 배우에서. 네, 그러네. 네. 저는 이 두 분이 정말 세계 결혼식을 치렀다 이건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속돌반이었어요. 네, 지난 2012년에 한 방송에서 고 신성일 씨한테 질문했습니다. 엄앵란 씨와 결혼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더니 이분이 정말 한치의 뭐 시간끈과 어떤 그런 것도 없이 망설임도 없이 바로 애가 생겼어 라고 담백하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어서 엄앵란을 사랑했다. 사랑하지 네. 않고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가 있겠느냐? 라면서 세월이 지나도 어떤 아내에 대한 애정을 계속 갖고 있음을 그렇죠. 뒷 얘기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애를 가졌어요. 그렇죠. 그 얘기를 꼭 해야죠. 아이고. 네. 예. 근데 이 두 분은 영화에서도 많이 호흡을 맞춘 걸로 유명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설명이 필요 없는 세기의 커플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일단 고 신성일 씨의 이제 데뷔 작품이 로맨스 빠빠였습니다. 거기서 선배이자 정말 그 당시에 탑스타, 인기스타였던 엄앵란 씨와 첫 인연을 맺었고요. 결혼한 해인 1964년에는 그 당시에 연간 한 33편의 영화를 찍었는데 그 중에 23편을 엄앵란 씨와 함께 출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 신성일 씨 생전에 한 방송에서 속도 위반에 대한 비화를 또 재미있게 한번 표현을 하셨어요. 영화 동백 아가씨를 찍으러 부산을 갔대요. 4박 5일 동안 갔는데 마지막 날 올라오기 섭섭했다. 그래서 그 방에 쳐들어가서 아이고. 아이를 가졌다. 내가 첫째 딸이다. 아이고. 예. 네. 쳐들어갔는데. 네. 그때 이제 첫째 딸이. 첫째 딸이. 그런데 또 두 분이 속도 위반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다. 이건 또 어떤 얘기인가요? 네. 이 신성일 씨의 생전 이 직설화법을 통해서 많은 얘기가 전해지고 있는데 당시에 이 신성일 씨 어머니가 아, 나는 얘를 며느리감으로 할래 하고 미리 이 낙점을 이렇게 딱 해놓은 낙점을 물은 아가씨가 있었다고요. 심지어 이 신성일 씨와 어머니가 사는 집에서 살고 있었다고 그래요. 며느리 수업 비슷하게. 네. 아니 그런데 신성일 씨가 나는 앵란이랑 결혼할 거예요 이렇게 해도 어머니가 계속 반대를 하자 어떻게 그 난관 타개책이 어떻게 보면 생긴 거죠. 속도위반 해서 애기가 졌어요 이래가지고 결혼이 성사가 됐다고 하네요. 아 그런 또 일이 있었군요. 네. 그리고 이 결혼식도 대단했죠. 네 맞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7년 전인 64년도에 결혼식을 했는데 사실 지금도 결혼식을 정말 많이 하는 W호텔에서 결혼식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 시절에는요 이 결혼식 이거 자체가 당대 최고의 이벤트였는데요. 정말 아직도 나오는 말이지만 세기의 결혼식이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 명성에 걸맞게 현장에 도시락을 싸서 구경을 온 이 하객만 3,5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에 정작 초대를 받은 진짜 하객들은 자리가 없었고요. 심지어 사람이 너무 많고 물밀듯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 접수부도 점점 밀려나서 입구에 있는 연못에 빠져버렸다. 아이고, 그래서 이때 청첩
출장, 아니, 이 축의금을 받지 못하는 그런 웃지 못할 상황도 생겼다고 합니다. 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두 분이 유행으로 남긴 결혼식 문화가 또 있다던데요? 네, 맞습니다. 바로 이 웨딩드레스와 부케인데요. 1960년대 결혼식은 대부분 전통 혼례로 이제 펼쳐지기 마련이었는데, 맥란 씨가 당시에 그 디자이너 고 앙드레김이 직접 제작한 웨딩드레스를 입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당시에는요, 굉장히 생소하게 티아라도 하고 웨딩드레스도 입고 이런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이런 결혼식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됐기도 하고요. 뿐만 아니라 이 어맥란 씨가 출간한 자서전에 따르면 자신의 결혼식 이후에 신부가 부케를 뒤로 휙 이렇게 던지는 이 문화가 유행이 됐었다고 해요. 네. 근데 이 뒤로 던진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그 팬들이 정말 많이 몰렸었잖아요. 그런데 결혼식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근데 이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을 해야 되겠다라는 이 아주 소중한 마음을 담아서 부케를 던졌는데 그 이후에 많은 결혼식에서 이 문화를 따라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사랑을 했고 속도 위반이 됐고 3개 결혼식을 했고 결혼해서 근데 이제 신성일 씨 너무 바빠가지고 결혼한 다음에 좀 서운한 일이 많았다고 들었어요. 아이고 그렇습니다. 자 결혼까지는 좋았는데 자 이제 출산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화 배우 남편 별거 없다. 첫째를 낳는데 어머나 세상에 남편이 없었대요. 24시간 진통을 하는데 소리소리를 질렀대요. 너무 남편이 괘씸을 했대요. 근데 그때 당시 남편은 영화 촬영장에 가서 촬영 중 출산하는 아내, 촬영 중, 극중 아내의 다리를 잡고 있었다네요. 이때 서운한 건 평생 간다고 들었거든요. 둘째 때는 어땠어요? 둘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나 이때 또 제주도 촬영을 갔어요. 제주도 촬영을 가서 또 없었는데 제주도에서 올 수도 없잖아요. 네. 촬영 중인데 또 출산했다는 소식에 스태프들한테 밥을 대접했다고 그래요. 어맥란 씨의 미역국은 챙겨주지 않았습니다. 화가 날 만했네요. 사실 그때는 남편들이 좀 그랬죠. 근데 셋째 얘기도 또 있어요. 셋째를 또 낳는데 이번에는 있으려나? 남편이 이번에는 병원에 갈 때 타고 가자고 세 차까지 마련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때 배우 고은하 씨의 약혼식이 있는데 시어머니께서 차 좀 보내라. 어떻게 차만 보냅니까? 신성일 씨가 또 운전하고 갔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또 셋째도 혼자서 낳아서 너무 슬펐다. 어맥란 씨가 이렇게 얘기를 2013년에 하셨습니다. 그것도 많이 속상하셨겠는데 근데 결혼 생활의 절반을 별거 생활로 보냈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렇죠. 1970년대 중반부터 신성일 씨가 세상을 떠나시기 전까지 그 별거는 이어졌어요. 그때 상황에 대해서 어맥란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굉장히. 아니 매일 붙어있을 필요 있나? 각자 일하는 건데 우리가 그렇다고 불안은 아니야? 이런 식으로 딱 자르고 또 기자들이 막 제보도 해줬다고 그래요. 저쪽에서 딴 살림 잘 무슨 소리야? 우리 애 아빠는 딴 살림 할 사람이 아니야? 안방으로 돌아올 사람이야? 이러면서 오히려 기자를 돌려보냈다는 우리의 한 세대 전 어머니들의 모습 전형이었죠. 네, 이렇게 각자의 싱글라이프를 굉장히 오랜 기간 즐기셨던 두 분인데요. 두 분이 재결합할 수 있었던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 고민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요. 바로 어맥란 씨에게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건강 적신호가 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2015년도에 어맥란 씨가 방송 녹화를 하던 중에 유방암 판정을 받아서 수술로 이어졌다는 소식이 이어졌잖아요. 그런데 이때 신경이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네. 영상을 살짝 준비를 해봤습니다. 발표하는데 어맥란이가 유방암이 걸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난 웃음밖에 안 나와. 어머, 나도 유방암 걸릴 수가 있나? 이제 뭐 이렇게 나이도 많으면 안 걸린다는데. 그러더니 마음이 착 가라앉아. 네, 이때 따로 살고 있었던 고신성일 씨가 일일이 병원 진료를 받을 때 쫓아다니고 옆에서 이 수술 후에 휠체어를 밀기도 하고 정말 지극정성으로 간호를 했다고 해요. 이렇게 위기를 맞은 두 사람은 긍정의 힘으로 굉장히 함께 이 위기를 넘어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 저 배우 고신성일 씨가 세상을 떠난 지가 벌써 이제 3주기가 됐네요. 네, 맞습니다. 이 어맥란 씨는 유방암 잘 극복하셨는데 신성일 님은 이 폐암
시험 3기, 한 1년 6개월 만에 81세를 일기로 별세를 했죠. 그때 엄영란 씨가 얘기를 합니다. 병원에서 또 이번에 반대로 병관을 해준 거예요. 발 씻어주면서 웃긴 얘기하면 웃기지 마! 막 이러셨고, 그래도 마지막까지 엄영란 씨 손 붙들고 가셨다고 해요. 지금 어디 잠들어 계시느냐? 본인이 손수 지었던 경북 영천의 한옥에 잠들어 계시는데, 예. 이 지자체에서 또 이곳을 신성일 대단한 스타였잖아요. 네. 기념관으로 만든다고 하니까 우리가 그 발자취를 찾아볼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연예계 속도 위반 스캔들이라는 주제로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11월까지는 가을 이러는데 12월부터는 네. 겨울 이러잖아요. 그렇죠. 12월 1일이니까 겨울이 나 겨울이야! 이러고 오늘 막 추운 것 같아요. 그렇죠. 알려주듯이 정말 오늘은 그래요. 체감 온도가 종류 영하권에 머무른다고 합니다. 이제 정말 겨울이거든요. 오늘 옷차림 든든하게 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 또 알찬 소식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Smile is good! 채널 A 10